네, 취업엔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2부는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빨리 뵙고 싶은데요. 네, CMI 연구소 정유옥 대표님과 함께 고충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2월이 졸업 시즌이에요. 맞아요. 이번 주 보니까 중고등학교 이제 졸업식이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대학 졸업식이 있는데 이 학사. 그 다음에 석사 있어요. 네. 학사, 석사 위에가 바로 박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사보다도 더 높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뭐냐면 밥사. 밥사래요. 밥사요? 예, 이 까칠한 세상에 밥 한 끼 사는 거예요. 이게 박사 학위보다도 더 높은 밥사. 근데 네. 밥사 위에가 뭐냐면 바로 감사래요. 와. 매사에 감사하는 감사. 거. 이게 이제 제일 높은 학위라고 오, 얘기를 하는데요. 좋다. 매일 밥 사면서 감사하기 위해 살게 노력하는 여자 전명입니다. 네. 아, 오늘은 반갑습니다. 오늘 밥 사시고요. 네. 제가 감사할게요. 우와, 네. 예. 그럴까요? 좋네요. 오, 네. 자, 밥사와 감사의 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군요. 오늘 네. 또 센스 있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자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와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샵 8181 그리고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까요? 궁금했었는데요. 첫 번째 네. 고민부터 화면 통해서 자,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죠. 개성시대라고 하잖아요. 나만의 색깔로 개성 넘치는 나를 표현하기 위한 노하우 알려주세요. 오, 그렇죠. 개성시대. 네. 개성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가 뭐 스토리 얘기를 하지만 사실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개성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을 정말 개성 넘치는 이 스타일을 일관되게 차별화되게 기억하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서 이 브랜드를 가졌다는 유명인들을 보면은요. 자신만의 특별한 색깔을 갖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자기만의 스타일 를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또 알렸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나에게 이제 내 특징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 스타일을 만들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 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스타일을 결정을 짓는 결정적인 또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도 그렇고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타일을 어떻게 만들까? 그 비결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무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좀 가늠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 아우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좋아하는 롤모델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분처럼 한번 나의 외적인 모습도 만들어 가시고 또 나의 내적인 어떤 스타일도 만들어 가시고 하시는 건데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도요 TV 드라마를 보면 누가 작가들이 직접 붙인 건 아니지만 누구누구 표 드라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김수현 표 드라마 그다음에 뭐 노희경 표 드라마 이런 있죠, 이제 드라마도 있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뭐 기업 경영할 때도 빼놓을 수 없는 CEO 스타일 하면은 또 거론되는 분이 바로 이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상에 안 계시지만 사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왔던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모습으로 다가갔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울브라이트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일명 이 브로치 외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할 때는 유심히 옷차림을 살폈던 거죠. 네. 브로치를 오늘은 뭘 달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담장에 거미 모양의 브로치를 달고 온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해 모양의 브로치를 달기도 하고 뱀 모양의 브로치를 달아서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달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그녀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가수 싸이 씨가 강남 스타일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누구나 다 고유한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의 내적으로 들어가서 내적인 스타일을 빨리 발굴해 보시고 외적인 스타일을 그래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점검을 하신다면 그 길이 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나 자신을 알면 내 스타일이 뭔지 정체성이 뭔지 알 수가 있는데 알았어요. 네. 그럼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연스러움을 또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내 스타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이거 만들었다면 관리하는 단계로 또 이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 이미지라는 걸 끊임없이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 연예인, 정치인, 예술가들만 이미지 관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도 개선 관리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옷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라면 뭐 헤어스타일을 내가 좀 바꿔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집에서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보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서 내 얼굴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는 거죠. 지금 내가 호감을 주는 그런 매력적인 스타일인가 한번 씩 웃으면서 거울 보면서 관찰도 하시고요. 혹은 내가 짜증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조금 거부감을 주는 이런 이미지가 된 것은 아닌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고 그에 대해서 좀 이미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미지 관리도 저절로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열심히 하고 이미지 만들었지만 사실 알리지 못하면 이 또한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PR하는, 홍보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제가 아는 이 대학생 지인 중에도요. 네. 열심히 이메일 레터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또 많이 알게 되고 요즘은 문자메시지하고 카톡으로 사진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미지가 아, 이 친구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좋은 평판으로 또 이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SNS 도구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많이 또 하게 되면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제 이 이미지 관리 또 홍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피할 것인가 알릴 것인가. 사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것도 알리셔야 됩니다. 맞아요. PR 홍보하는 노력 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 전미옥 대표님 이 조언이 저한테 와닿는 게요. 제가 사실 SNS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귀찮을 뿐더러 또 사생활이 좀 침해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이제 요즘 제가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섭외가 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예, 예. 네, 긍정적으로 SNS를 네. 또 활용하는 네, SNS를 저번 또 열심히 활용하시다 보면 네. 그게 좋은 평판으로 굳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구직자 여러분들도요 SNS를 보는 또 그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 이것도 역시 나의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니까 한번 쭉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고민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느덧 2월입니다. 취업 준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1, 2월은 취업 비수기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빛이 번쩍 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불이 번쩍 나는 메시지를 네. 달라고 네. 얼마나 지금 동기부여가 안 돼서 네, 자기 자신이 미우면 네.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정말 이분처럼 하다가 덜커덕 3월 맞으면요 낭패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월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내 경력 좀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최신 버전으로 내 경력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 상반기 동안 신입사원, 인턴사원 이렇게 채용한 기업의 채용 공고 394건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서류 접수를 시작한 달인 4월이 24.4%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구직자가 주목하는 이 30대 그룹사의 경우에는 3월에 공채를 가장 많이 실시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61.9%였고요. 기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가장 포문을 먼저 열었습니다. 2월 말부터 했고요. 현대자동차, SK그룹, 하나그룹, 또 그리고 CJ그룹, 대림그룹, 삼성그룹 순으로 이렇게 3월 달에 서류 접수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2월에 미리미리 경력사항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취업에 대한 안테나를 더 촉수를 좀 이렇게 바짝 세우고 안테나를 세우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단타로는 수시 채용이라든가 또 상시 채용이 있기 때문에 이 틈새를 노리시면서 좀 눈을 크게 뜨고 가셔야 되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에 공채 실패하신 분들이라면 무턱대고 또 그냥 들이대다가는 또 실패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하게 더 많이 잘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미리미리 취업 준비하는 분들 분명히 하늘도 도와줄 거라고 그럼요. 믿습니다.
자, 우리 구직자들에게 좀 힘내라고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지금 3월 달부터 이렇게 30대 그룹에서 채용 공고가 나고 그러니까 이 2월 달을요, 추워 그러면서 웅크려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사 지원서 업데이트 하시고요. 자기소개서도 변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면접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하시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에세이에 대한 심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미리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스토리 라이팅을 할 것인지도 점검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는 나 스타일의 풍선을 좀 막 띄워놓는 그런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만의 특별한 색깔, 나만의 차별화된 색깔의 옷을 입고 적극적으로 나를 홍보하고 PR하는 한 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정말 춥다고 웅크려만 있지 말고 네.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정말 좋은 결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취업고충 처리반 오늘도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드렸습니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